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매그누스 칼슨 인비테이셔널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결승 2일차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승전에서는 러시아의 이안 네폼야치 선수와 네덜란드의 아니시 기리 선수가 만났거든요. 자, 경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폼야치 선수가 백으로 경기하고요. 아니시 선수가 흑으로 경기하겠습니다. 자, 2프로 시작했고요. 시실리안 디펜스로 나왔어요. 나이트 전개되고 D6 이후에 백이 D4로 올라가면서 자 흑의 C폰과 백의 D폰이 교환이 됩니다. 자 전형적인 이제 시실리안 디펜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이트가 나와서 폰을 공격했고 나이트가 나와서 폰을 수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A6가 들어가면서 이거는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으로 이제 전환이 됐죠. 여기서 이제 백이 비숍을 G5로 전개합니다. 자 여기 종종 비숍이 이제 E3로 전개되면 흑이 이제 B5와 더불어서 이제 E5 이런 식의 전개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구멍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 비숍 전개하고 이제 나이트 나오고 해서 결국 이 중앙에서 이제 흑이 D5 전개만 만들면 이제 중앙 폰 우위를 살려서 흑이 주도권을 이제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도 경기가 되는데 지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숍이 G5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E5가 조금 뭐랄까 하기 싫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D5 전진을 위해서는 이 나이트라든지 이제 비숍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핀에 걸렸고, 이 나이트가 비숍한테 제거되고 나면, 이 D5 칸에 대한 이제 컨트롤, 힘이 약해집니다. 이러면 백이 이 D5 칸을 이용하고 경기를 좀더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숍 G5 이후에 흑은 E5보다는, E6를 많이 둡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여기 지켜놓고, 나중에라도 이제 중앙에서 반격할 수 있게끔 일단 준비를 하죠. 자, 백은 F4를 밀면서 일단 좀더 강하게 중앙을 잡아가면서 상대 킹사이드 쪽을 노리려고 해요. 자, 전형적인 시실리안 싸움인데,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보통 이제 백이 퀸사이드 캐슬링을 많이 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킹을 노리는, 이제 흑은 킹사이드로 갈 거고, 이제 백은 퀸사이드로 갈 거니까, 서로 간에 이제 킹을 노리는 싸움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미 F4를 올린 순간부터, 이제 백은 킹사이드로 캐슬링할, 이제 의도가 없어요. 이제 퀸사이드로 무조건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곧장 나와서 공격을 하죠. 지금 나이트에 대한 압박, 게다가 이제 B2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지금 여기를 나이트로 감싸면서 수비를 합니다. 당장에 캐슬링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B2는 지켜야 돼요. 게다가 B3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 어두운 칸들이 매우 약해져서 나중에 이제 비숍 나오고 그러고 나면 이 캐슬링 하기가 더 힘들죠? 지금 F4을 올려서 킹사이드도 안 되고 이제 B3 올리면은 이제 퀸사이드도 안 되고 자, 어디로도 못 가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폰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트로 그냥 그 앞을 막아버린 거죠. 자, 나이트 전개가 됐고요. 자, 퀸을 이동하면서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은 상대 킹사이드, 상대 킹이 이제 가려는 이제 목적지로 공격을 할 겁니다. 자, 퀸이 비켰고요. 이거는 왜 비키냐면 B폰이 이제 전진해야 되거든요. 해서 이제 상대 이 나이트도 쫓아내고 이 C파일에서 상대 공격을 해야 되니까 퀸부터 일단 이동했고요. 자, 백은 캐슬링을 마쳤죠. 자, 곧장 B5가 나왔고요. 자, B4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공격받고 또 이제 비숍과 연계해서 이제 E4 칸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A3를 두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상대 전진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킹 앞에 있는 폰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아까는 이제 B4이었고 A4을 이제 올리게 되면 이제 약점이 생깁니다. 이 약점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경기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숍 전개됐고요. 이제 흑도 캐슬링 준비하고요. 자, 킹부터 B1으로 이동합니다. 자, 퀸사이드 캐슬링을 하고 나면은 이 킹이 구석으로 못 가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는 이제 상대가 공격을 이제 이따가 할 곳이죠. 그러니까 킹부터 일단 잘 피해둬야 됩니다. 자, 룩이 B열에 배치가 되면서 이제 B폰을 전진할 준비를 했고요. 자, 퀸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자, 비숍의 대각선도 열고, 이제 상대가 캐슬링 했을 때, 이제 G3라든지, 혹은 이제 퀸을 H4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숍부터 먼저 쫓아내죠. 비숍을 일단 쫓아내놓고, 그 다음에 비숍 전개하고, 이제 이 포칸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죠. 자, 비숍으로 여기를 수비를 했고요. 이제 흑이, 캐슬링은 좀 미루고, 왜냐면은 백의 공격도 이제 곧 시작이 될 테니까, 지금 자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먼저 나이트를 전개합니다. 이러면서 나이트와 비숍을 동시에 때렸고, 게다가 여기 E4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죠? 그럼 백 입장에서는 얘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체스에서 교환할 때는 내 기물의 가치와 상대 기물의 가치를 잘 비교하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 흑의 나이트와 백의 나이트 지금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가 좋은가, 얘가 좋은가를 볼게요. 자, 백의 나이트는 뭐 하고 있나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놀고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가든가 좀 뭔가 앞쪽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자, 흑의 나이트는 하는 일이 많죠.
당장에 지금 2포에 대한 압박, 게다가 나이트를 잡으면 더블폰까지 만들어져요. 자, 비숍을 잡는 것도 이제 옵션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백은 이 나이트가 내 거보다 좋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교환하는 게 이제 옳은 선택이 되겠죠. 자, 교환할 때는 이렇게 기물 사이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얘가 3점이고 얘가 3점이니까 3점 교환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물 점수가 아니라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환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이 C폰에 그 C열에 폰을 하나 또 가지게 됐고요. 자, 백이 중앙에서 반격합니다. 그러니까 흑이 지금 퀸사이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자, 캐슬링을 밀어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백도 중앙에서 받아치는 거예요. 자, 나이트를 공격했고요. 나이트가 앞쪽으로 나왔고, 자, 지금도 이 나이트 간의 교환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거고, 여기서 이제 백이 얘가 별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면 자신의 나이트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비숍도 걸려 있고 여기 폰도 공격을 받으니까 곧장 교환을 들어갑니다. 이제 나이트와 비숍까지 교환해버리고, 그러면 이 대각선에서 이제 상대 공격을 막아야겠죠? 자, 비숍을 배치하면서 자, 비숍 교환까지 이어갑니다. 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흑은 아직 전개를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그 반면에 이제 그 퀸사이드 쪽 이제 확장을 좀 많이 성공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공격 주도권 자체는 흑한테 있지만, 흑도 지금 캐슬링을 못해서 좀 불안불안한 상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한 타이밍 정도 쉬고 가면, 그러니까 캐슬링하고 쉬고 가면 이제 백도 이제 폰을 올려가지고 상대 킹을 노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반대쪽 캐슬링 상황에서 이제 공격이 이제 서로 간에 맞받아치는 그런 싸움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폰을 앞쪽으로 올립니다. 자, B4로 일단 올라가면서 상대 폰을 공격하죠. 제가 아까 전에 폰을 올리는 게 약점이 된다는 말이, 여기 있는 백의 폰이 A2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위협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협이, 지금 상대가 이걸 잡으면서 이 지금 B파일을 여는 게 위협이거든요? 지금 이게 잡히고 나면은 지금 B파일에 얘가 핀에 걸려가지고 또 이걸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잡게 되면 상대 B파일 열리고 이제 압박을 당하겠죠. 지금 여기서 비숍과 여기서 폰을 하나를 따낼 수 있다고 해도, 이제 흑이 그냥 유유히 캐슬링 끝내고 나면 지금 B파일에 더블링 되고요. 자, A폰 전진할 수도 있고, 게다가 언제라도 퀸이 여기 지금 A열로 이동해서 상대도 공격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 주도권이 완벽하게 넘어갑니다. 이러면 백은 공격을 아직 시도도 못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유발이 됐는가 보면은, 지금 폰이 하나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수비하는 쪽에선 최대한 이 파일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A4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길 열어주지 않겠다는 심산이에요. 얘가 잡히더라도, 그러니까 공짜로 잡히더라도,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이걸 잘 막아내고, 반대쪽에서 내가 위협을 만들겠다. 자,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흑은 이걸 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열려고 하는 자와 닫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인 거예요. 자, B3로 올라가면서 이제 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도 이제 닫고 싶을 텐데, 지금은 근데 닫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폰이 이미 올라가 버렸거든요. 얘가 A3에 있었으면 닫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퀸이 와가지고 요폰 잡으면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 생겨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닫을 수가 없고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흑이 이제 어느 정도 연 거예요. 자, 중앙을 열었고 이제 캐슬링하고 다른 룩까지만 딱 끌고 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흑의 공격 타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포미네체 선수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이냐면, 여기서 지금 폰 하나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니죠. 이걸 빨리 막고 반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카운터 플레이를 만들지 못하면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물을 희생합니다. 자, 룩으로 비숍을 잡아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수예요. 왜냐면 일단 1 플러스 1으로 폰까지 딸려오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상대를 압박해 줄수 있거든요? 당장에 룩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요. 자, 연계해서 E6까지 올라갑니다. 자, 상대가 이거를 이제 안 잡으면, 뭐, 폰 잡고 있으면은 곧장 폰 잡아내면서 상대 킹을 공격하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숍으로 잡죠. 자, 그러고 나면 이 비숍이 상대 킹의 움직임을 막아서 룩이 전개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캐슬링을 못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지금 2열에서 백이 작업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흑이 막폰 잡고 있으면은, 자, 일단 퀸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킹은 묶였고, 게다가 지금 룩은 나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비숍이 이동하면서 이제 디스커버드 체크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해볼게요, 흑이. 그러면 룩까지 E1으로 데려오면 이제 위협이 생겼죠. 자, 흑이 이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면 비숍이 이렇게 체크하면서 지금 흑의 킹을 공격하고요. 자, 지금 퀸으로 못 잡죠? 왜냐면 핀에 걸렸으니까 킹으로 잡으면 이렇게 퀸이 잡히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숍이 이 E6 연계 이후에 이제 상대한테 위협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부터 빨리 빠져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대한테 시간을 줘버리면은 이제 룩 더블링 되면서 이제 자신이 위협에 처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퀸을 일단 이동하면서 지금 B2 폰을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B3로 올라가니까 이제 킹사이드가 막힌 게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흑이 가장 그 우세에 있었던 부분이 이쪽 퀸사이드 쪽 상대를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게 있었는데, 자, 비숍이 지금 여기를 완벽하게 수비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흑이 폰을 하나 따내지만, 자, 흑의 킹은 여전히 캐슬링을 못했습니다. 자, 지금 얘가 위협에 처해 있는 모습이고, 자, 비숍이 빠지면서 체크가 들어갔고요. 자, 그럼 이제 룩이 활용이 안 되니까 백은 빨리 이걸 이용을 해야겠죠. 자, 퀸이 올라가면서 위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룩이랑 비숍을 희생하면서 기물을 내주고 지금 주도권을 뺏어온 모습이죠. 게다가 이 비숍은 보시면은 지금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물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죠. 자, 퀸이 올라가면서 지금 흑의 킹을 좀 이제 위협을 했고, 이제 룩까지 D1으로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그거부터 막습니다. 일단 퀸으로 D1으로 오지 못하게. 자, 백이 폰을 하나 일단 따냈고, 자, 흑도 룩을 끌고 옵니다. 자, 드디어 룩이 나왔고, 얘가 이제 침투하면 되는데, 자, 백의 룩이 자, F1으로 가면서 지금 룩, F7 여기를 위협을 하고 있죠. 자, 이게 꽤큰 위협이죠. 룩까지 일곱 번째 잡히면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도 생기고, 게다가 지금 흑이 이 대각선에서 비숍이 룩을 지키고 퀸은 비숍을 지키고, 그리고 침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리 선수가 이제 각을 보죠. 자, 어떤 각이냐면 기리 선수가 가장 잘하는 이제 무승부 각을 봅니다. 자, 일단 체크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룩으로 비숍을 잡아요. 자, 이 비숍이 사실 눈에 가시거든요. 얘가 지금 공격과 수비 모두 다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끊겨서 백은 이걸 폰으로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퀸한테 체크 당하고선 이제 룩이 잡히니까. 자, 그래서 이걸 퀸으로 잡을 텐데 이제 여기까지 강제수죠. 자, 퀸까지 교환하고 나면 이제 룩엔딩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거의 무승부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백이 지금 폰이 하나가 많긴 해요. 근데 흑의 룩이 바로 곧장 다음 수에 체크가 들어오죠. 이러고 나면 폰 하나가 회수하는 게 확정이고, 게다가 여기 통과한 폰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흑의 킹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상 여기서 룩을 희생해서 비숍을 잡은 순간에 이제 무승부를 제한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승부를 확정짓기 위해서. 왜냐면 퀸 교환까지 강제고 이제 룩엔딩인데 곧장 이제 흑이 폰을 하나 따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폰을 그냥 잡고 가지 않고 반복을 합니다. 자, 체크 하면서 이제 반복수가 한두번 정도 반복되는데, 자, 네포미세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승부로 하기 싫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킹이 딸려갑니다. 근데 체크하고선 폰이 하나 잡히고 나서, 자, 백도 이제 룩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자, 폰이 잡히고 이제 흑이 A폰을 잡으러 갑니다. 지금 이제 백이 요 A폰을 지킬 수가 없는 게 흑이 H폰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얘가 전진했을 때 룩이 딸려가야 돼요. 그러면 얘랑 교환되고 나면은 폰이 이제 두 개밖에 안 남고, 백이 설령 폰이 하나 많다 그래도 그 앞에 이제 흑의 킹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승부로 끝날 겁니다. 자, 끝까지 한번 볼게요. 자, 결국 폰이 하나 잡혔고요. 자, 백은 킹을 활성화해서 C폰 잡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역시나 이 그랜드마스터들은 이제 테크닉을 가지고 있죠. 룩이 A6로 가면서 그 이제 룩엔딩에서 필리도어 디펜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행 디펜스. 자,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폰이 잡혔고, 이 킹을 그 폰의 앞쪽에 일단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세 번째 행을 룩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H폰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전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는 그냥 배제하고 보더라도, 흑의 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세 번째 행에서만 그냥, 뭐랄까, 그냥 놀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백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행에서 그냥 수비하고 있으면 이거는 백이 승리해요. 자, 이 폰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은 백이 충분히 전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폰이 올라와요. 그럼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킹이 올라가고, 자, 여기까지 딱 올라가면, 이러면은 이제 백이 이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룩이 저쪽 반대쪽에서 스큐어 위협을 넣어버립니다. 자, 흑한테는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없죠. 그렇다고 지금 뒤쪽으로 가서 공격하자고 보니까, 지금 킹과 지금 폰을 이용해서 지금 앞쪽을 막았고, 곧장 체크메이트로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킹이 따라가야 될 텐데, 이러면 폰이 딱 체크하면서 킹 쫓아내고, 그 다음에 스큐어로 백이 승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행 수비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래서 지금 상대 특히 비숍폰이나 중앙폰이 있을 때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트폰? 그러니까 나이트폰이면 이제 한 칸씩 옆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열에 있는 폰이다 그러면 이러면은 룩이 돌아갈 수 있는 칸이 없기 때문에 이 수비가 성공은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행 수비는 안 되고 세 번째 행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넘어오지 못하게끔. 자,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킹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폰을 이렇게 이제 방패막이를 삼아야 되는데, 그럼 이 순간이 중요하죠. 룩이 곧장 뒤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서 체크가 시작이 될 텐데, 이거를 지금 백이 피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 폰이 전진하기 전이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체크했을 때 킹이 이렇게 숨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폰을 이제 방패막이로 올려놨으니까 이때는 뒤로 들어갔을 때 체크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자신이 체크하는 거는 그냥 반복밖에 이제 답이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가 이제 폰이 올라갔고,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필리도어 이제 디펜스를 활용하면서 결국 아니시 기리 선수가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아니시 기리 선수 이제 무승부로 유명하기도 한데, 워낙에 그 이제 지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단단한 스타일, 자, 그게 아마 좀 비롯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럼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결국 아니시 기리가 이제 이튿날에도 일단 2대2로 무승부를 만들면서 타이브레이크로 일단 끌고 갔고, 결국 블리츠 타이브레이크 두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서 우승에 영광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퍼메치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고요. 자, 칼승은 웨슬리 소를 일단은 1승 2무로 거의 이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3등을 확정을 지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아, 최근 아니시 기리 선수의 기세가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성장세라 그럴까요? 지금 이 선수가 아직 26살밖에 안 돼서 앞으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이제 무승부만 만든다라고 하는 오명을 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엔 좀 이기는 경기들이 많아서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거의 일주일 넘게 이 대회를 분석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매그너스 칼슨 인비테이셔널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